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소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멜로시라가 물과 면하면 얼마나 침투력이 강한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던 것처럼 지금 500ml 이렇게 물을 조금씩 물을 좀 닦아놨거든요. 저는 빈을 사용하다가 항상 이렇게 메신저를 먹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1분 정도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3분 정도 이렇게 꺼질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다가 이쪽에다가 메신저를 부탁할게요. 저 500ml에 거의 한번 3번에서 4번 정도 항상 넣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양쪽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널이 좀 이쪽에서 그 정도 많이 진해지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가지고. 자, 위에서 이렇게 살펴본 모습이에요. 지금 이쪽이 멜로시라를 넣었던 쪽이고요. 이쪽이 멜로시라를 넣지 않았던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의 메신저 소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멜로시라가 물과 면하면 얼마나 침투력이 강한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것처럼 지금 500ml 이렇게 물을 똑같이 소금을 좀 닦아놨거든요. 저는 빈을 사용하다가 항상 이렇게 메신저를 먹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1분 정도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3분 정도 이렇게 꺼질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다가 이쪽에다가 메신저를 부탁할게요. 저 500ml에 거의 한번 3분에서 4분 정도 항상 넣어서 먹는 편이거든요.